한국은행이 최근의 경기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지역경제 보고서를 창간했습니다. 지역경제의 흐름을 한 발 앞서 판단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연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경기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 전달하기 위해 지역경제 보고서를 창간했습니다. 도내 업체와 유관기관 등 5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집계합니다. 첫 보고서에 따르면 7, 8월 강원 지역 경기는 2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의 방향성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수치화한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과 소비는 플러스 1로, 설비 투자와 수출은 플러스 0.6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 1, 고용이 마이너스 0.5,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건설 토목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작년이나 뭐 올해 크게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아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각종 공식 통계는 한두 달 늦게 발표돼 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직원들이 현장 면접 조사를 거쳐 집계한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는 국내 경제 동향 보고서 가운데 최근의 경기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역의 모니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의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이고 또 지역경제 보고서 중 가장 최근의 국내 경기 흐름을 알려주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와 주택, 금융 분야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경제 보고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발간됩니다. 한국은행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